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 식목일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무 한 그루 심으셨나 모르겠네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지 않게 잘 돌봐야 되고요. 만약 병이 걸리면 잘 치료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요, 오늘 초대석에 이 나무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벌써 한 30여 년 전 남들이 그 안 할 때 나무 병원 이렇게 차려놓고 아픈 나무들을 전국에 다니며 고쳐오신 분입니다. 우종영 원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나무 의사 자격증이 예. 있나요? 예, 현재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현재라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아, 2019년도에 정식으로 생겼고요. 어, 바로 재작년 얼마 안 되네요. 네. 예. 근데 그전부터는 수목보호 기술자라고 해서 수목 보호 기술자. 보호 기술자. 예. 예. 그게 한 30년 전에 이제 30년 조금 못 된 것 같아요. 그때 예. 시작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식물보호기사가 또 나무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도 생겼고. 수목보호가 따로 있고 식물보호가 따로 있어요? 네. 오. 그 이제 수목보호기사, 식물보호기사는 나라에서 그 하는 기사 자격증이고. 자격증이고. 네네. 수목보호 기술자. 기술자. 그것도. 그거는 민간 자격증이에요. 아하. 그건 오래됐습니다. 예. 그 자격증이 있으면 나무를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예. 민간 자격증인 수목보호 기술자. 네네. 국가 자격증인 식물보호 기사. 네. 근데 그건 나무 의사가 그럼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이유는 아, 그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기술력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다시 정비해서 네. 나무를 제대로 치료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무의사법이 2019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럼 기존에 있던 자격증들이 그걸로 다 통폐합된 거예요? 예. 이제 아. 근데 그게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 예. 2023년도 내후년이죠.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나무의사는 무슨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시험 봐야죠. 그래요? 예. 우리 원장님도 시험 보셨어요, 그럼? 예, 저는 1회 때 다행히 합격을 해서 지금 나무의사 그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과목을 보는 겁니까, 시험을? 한 5과목 정도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이제 수목 병리학, 수목 해충학, 그 다음에 토양학, 관리학, 생리학, 이렇게 5개 과목을 이제 오지 선다형으로 해서 시험을 보고요. 네, 네. 그 1차 필기를 이제 통과한 이후에는 2차는 이제 그 나무를 분류할 수 있는 수목 분류, 그 다음에 병충해 분류, 네. 해충 분류, 그 다음에 외과 수술, 뭐 진단하는 법, 이런 아. 것들을 또 실기 시험을 보죠. 네. 뭐 새삼 따로 공부하실 거 없었잖아요. 평생 해오신 일이니까. 근데 시험이 어렵다고는 그랬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예. 늘 해오던 일이고 책을 많이 봤으니까. 네, 네.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은 하나 있었어요. 예. 그 이제 근데 저는 잘 그 슬기롭게 통과를 했는데 저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거든요. 못 다녔는데 이제 시험을 보려면 예. 보통 전공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학교를 많이 못 다녔기 때문에 전공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게 경력이에요. 그렇죠. 예, 경력인데 저는 일반 사업자라고 그전에 꾸준히 일을 했거든요. 예. 일을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세금을 안 내도 낼 세금을 다 냈어요. 오. 처음부터. 어허. 근데 그게 이제 세무서에서 경력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인정되는군요. 네.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것, 경력을 인정받아서 시험을 다 봤죠. 네. 나무병원 지금도 운영하고 계세요? 네. 나무병원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 우리가 이제 보통 병원에 가면 예. 그 풍경이 있잖아요. 예. 그죠? 뭐 접수하는 데가 있고, 그때 의사선생님 만나면 한 가운을 입고 계시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렇겠죠. 마치 그 건설회사에 들어간 기분이에요. 건설회사 사무실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는 설계를 하거나, 뭐 이제 인부들이 오면 전부 예. 작업복을 입고 있고, 그렇죠. 현장에서만 주로 일을 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환자가 찾아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환자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설에서 사무실 같이 하나 해놓고, 예. 전국에서 요청이 오면, 네. 현장에 가서. 왕진을 가야 돼요, 100%.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주로 고객은 누구예요, 그러면? 고객은 나무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나무? 누가 이제 그, 저희한테 연락을 하느냐. 예. 이제 그거죠. 고객들이 아프다는 것은. 예. 이제 그 뭐 주민들이 알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거나 아니면 뭐 그 정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받아서 나무들을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죠. 그러니까 주된 고객은 네. 아무래도 좀 이름 있는 나무들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나무병원이 이제 취급하는 나무들은 저희는 이제 그 문화재청의 그 문화재 수리 기술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나무, 그렇죠. 또 보호수, 또 미래목, 또 이렇게 특별히 보호해야 될 숲.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고객이죠. 그 돈까지 들여가며 나무의 병을 고친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죠.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 연락이 오고. 예. 지자체도 지방자치단체마다 보호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관리하고 있는 나무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정말 전국을 다니셔야 되겠네. 다 다니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회사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전국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다니진 않아요. 예. 예. 요즘은 그런 나무 병원들이 꽤 많아졌군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무 병원이 그래 꽤 있죠. 지금도, 예. 원장님이 처음 만드시던 한 30년 전에는 거의 없었잖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나무를 예, 치료하는 시기가 아니고 많이 심을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30년 전에는. 그러니까요. 그때는 전국을 다니셨겠네. 그때는 전국을 다녔죠. 그 후에 이제 후배들이 많아지면서. 예, 지금도 이제 전국을 다니는 게 꼭 지자체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개인이 나무를 소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골프장이나 기업 예, 예. 그런 데서도 많이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왕진 가실 때 뭐 들고 가세요? 참 그게 애매한데요. 왕진 가방에 뭐 청직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두 가지 장비를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쓰는 장비하고 연장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목수들이 쓰는 연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수들이 쓰는 거는 뭐 끌, 대패, 망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 위는 나무니까 우리 외과수이나 치료를 하거나 진단을 하려면 잘라야 되고 예, 봐야 되니까 그렇죠. 망치라든지 뭐 끌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다니고 네, 네. 땅을 보려면 이제 삽이라든지 홈이 괜히 이런 게 필요하죠. 농민용, 목수용 두 장비를 다 네. 필요로 한다. 그 이외에 또 진단 장비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건 어떤 진단? 나무 줄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도 갖고 다녀요. 이제 망치가요. 재밌게 생겼는데요. 일반 망치랑 좀 다르네요. 아, 네, 달라요. 이 쇠망치로 나무를 두드린다 그러면 예. 나무가 상하잖아요. 그렇죠. 고무로 이제 코팅이 된 건데요. 고무 망치. 예, 고무 망치인데 우리가 보통 딱따구리가 나무 줄기를 줄기에 속 안에 애벌레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할 때 쪼아보죠. 쪼아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저기 막 쪼아보다가 안에 속이 빈 소리가 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서 애벌레를 이게 꺼내 먹거든요. 아. 그런 것처럼 나무 이사들은 이 속이 얼마나 비어 있을까? 예. 그거는 언제 하냐면은 이 나무가 태풍에 쓰러질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리고 위험한 거를 조사할 때 주로 나무를 두들겨 봐요. 두들기면은 속이 많이 비어 있거나 얇게 예. 속이 많이 비어서 얇은 경우에는 통통 빈 소리가 나겠죠. 예. 또 딱딱한 소리가 나고 둔탁한 소리가 나고 그런 소리를 듣고 아, 요 속이 어느 정도 비어 있구나 그런 거는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병도 종류가 많겠죠? 나무의 병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예. 우리 사람으로 치면 병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떤 균에 의해서. 균. 바이러스, 요즘 코로나처럼. 감염된 거. 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 병이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습관이라든지 모든 게 오래 살아서 오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균에 의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은 것처럼 나무도 오래되면은 균에 의한 것보다는 비기생성, 그러니까 그런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어요. 노화에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병들은 우리가 그 병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질병에 의한 오래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세충을 시키느냐 이제 그런 문제죠. 네. 감염됐다면은 그거는 그 해당되는 감염균에 대한 네. 뭐 저항력을 키워준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감염균을 죽인다든지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 병 같으면은 뭐 이게 살균제가 있고 그렇죠. 충 같으면 살충제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의뢰를 받아서 가보면 병충해보다는 전부 뭐 그 환경에 의해서 오는 아하. 그런 비기생성인 게 한 90% 이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더 많은 게 환경 탓이다. 그렇죠. 그리고 늙어서다. 네. 아. 그 아무래도 이 도심 한복판 가로수 이런 것들은 환경이 아주 안 좋다고 봐야죠. 최악이죠. 저는 그 길을 갈 때 예. 이 하늘을 잘 못 쳐다봐요. 아, 왜요? 왜냐면 가로수들이 너무 아파 보여 갖고 너무 마구 자르고 그 환경이 안 좋아서 예. 그 이렇게 쳐다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아. 딱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두들겨 보거나 몇 가지 해 보면 진단이 딱 나옵니까? 이게 정말 병명을 모르겠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경험에 의한 예, 예. 직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직관이라는 거는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많이 배제가 되긴 하지만 이런 직관은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저 나무는 무엇 때문에 지금 어떤 병을 앓고 있구나 그런 거지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나무 의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진단 못하신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진단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도 몰라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나무는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당시 제대로 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진단한 결과로 처방을 하실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방해서 그 나무가 살면 진단이 잘 된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진단이 잘 못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군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눈에 아프다는 것을 알 정도면 나무는 이미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깊은 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로 해요, 또 치료하는데. 치료하는데. 네. 그리고 끝끝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무지개 있다? 예. 그렇죠. 예. 아.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 눈에는 살아있어 보이는데 우리 눈에 죽었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그 지방에서 예.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예. 나무가 죽는다고. 예. 그래서 너무 지방이라 그쪽에 근무하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야, 그 나무가 그쪽에도 나무병원이 있는데 왜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 거기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랬더니 그 나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살은 나무를 현재 그분들은 분명히 살았다 그랬는데 예. 왜 죽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하수도가 지나가는 하수도가 터졌대요. 아. 터지니까 그 식물창물이 들어가고 뿌리가 완전히 썩은 거예요. 오물 때문에. 예, 근데 왜 그러면은 싹은 해마다 나왔을까요? 싹 해마다 나와요. 싹이. 예. 예. 왜 그러냐? 뿌리는 완전히 썩어도 줄기에 있는 양분 가지고 싹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가 완전히 썩으면 살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걸 네. 살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거는 이미 죽었으니 안 됩니다. 이렇게 나무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요. 사람 같으면 숨이 딱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는 그게 숨이 언제 끊어지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사망 판정을 내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무에 관심을 갖고 나무 의사가 되고자 꿈을 가지셨어요? 아, 그게 이제 그 오래전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 일을. 예, 예.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무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무에도 올라가고, 나무를 좀 못 살게 하면서 살은 거죠, 어렸을 때는. 아니, 뭐, 예. 우리 시골에서는 다 그렇게 컸죠. 다 그렇게 컸죠. 예. 그렇게 컸는데, 제가 그 중학교를, 예. 다닐 때 이제 일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은 아니지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뭘 하고 싶으셨는데? 원래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천문학. 천문학자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색약이라는 판정을 중학교 2학년 때 받았어요. 색약? 예. 아.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죠. 하고 싶은 일을 천문학을 못 하니까. 네네. 예. 그래서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조금 다니다 말았어요. 중퇴? 예. 왜 그랬냐면은. 한번 하기 싫으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뭐 하나 열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예.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온실 꽃 키우는 온실을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어요. 예. 근데 거기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향기와 그 온도 따뜻함 이런 것들이요 확 와닿는 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아
그 막 꽃들이 펴 있는데 예, 예. 그 꽃들이 그래 맞아 저기 땅에 떨어진 별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꽃을 예. 땅에 떨어진 별이다. 예. 내가 하늘의 별... 별을 못 보면 오. 땅에 떨어진 별을 봐야지 그래. 그때부터 이제 애정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온실에 취직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예. 이제 그 그때는 취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도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도제 생활은요. 거의 월급도 없고 밥만 먹여줘요. 그렇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배워요. 거기서는 그러면 이 꽃 키우는 거 그걸 배우신 거예요? 네. 거기서는 나무도 키우고 뭐 꽃꽂이도 하고 그다음에 접목도 하고 씨도 뿌리고 네. 키우는 걸 다 하는 곳에 있었어요. 몇 년이나 그런 공부를 하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한 3년 정도 그 일을 하고 군대를 하고. 갔죠. 그래 군대 갔다 와서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싶은데 예.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중동에 가서 일을 해갖고 왔죠. 중동? 돈을 벌어 왔어요. 건설 노동자로? 네. 그때는 뭐 식물하고 관계없이 예. 이제 배관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예, 예. 그 사막에 파이프라인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예, 예. 무지무지하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랬겠죠. 예, 뜨겁고 덥고. 이렇게 사람끼리 붙어 있으면 시원해요. 36.5도가 넘는 거예요, 대기 온도가. 그렇죠. 사람끼리 막 붙어 있어요, 시원하라고. 근데 그런 데서 한 2년 있었습니다. 돈 좀 모으셨네요? 예, 돈 좀 벌어왔죠. 그래가지고요. 그때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왔어요. 벌어왔는데, 주변에서는 다 집을 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 그 당시 집값이 막 올라갈 때예요. 올라갈 때인데, 저는 그 집을 사면 또 할 일이 없잖아요. 집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못하죠. 아니다. 나는 땅을 얻어서 농사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 농사를 졌죠. 근데 농사 져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한 투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꽃을 출하할 시점에. 아, 꽃 농사를 지으셨구나. 예, 예. 온실에서 공부하고 국화하고 장미 그런 거를 이제 키웠는데. 예. 제일 잘, 예, 많이 출하할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80년도예요. 80년? 그러니까, 예.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뒤숭숭하니까 누가 꽃을 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키운 꽃이 그냥 다 그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걸 보고 엄청 힘들었죠. 하필 네. 시점이 그렇게 됐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망했어요, 그냥? 예, 망했죠. 근데 그 땅은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땅을 빌려서 했으니까. 땅을 살 돈은 안 되고. 근데 그때 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왜요? 그 힘들기는 했지만은 지금 그때 잘 됐으면 지금 제가 나무를 치료하는 일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꽃장사 하셨겠지. 그렇겠죠. 화훼 농가가 되셨겠지. 네, 농가를 했겠죠. 그래서 망한 후에 그러면 나무로 다시 돌아선 거예요? 이제 망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용역도 나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다가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 하고 보니까 그때가 이제 83년도에서 5년도 사이니까 예. 이제 경제가 점점 살아나고 또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88 올림픽 예 엄청나게 집들을 짓고 나무를 심고 막 그 대규모 국토 개발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나무를 심을 때예요. 나무를 심을 때인데 저는 그때 뭐를 했냐면 예. 나무 관리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80년대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 앞쪽에는 인명편, 그렇죠. 뒤쪽에는 업종편이 있는데 같은 업종이 쭉 있잖아요. 예. 조경편에도 수십 페이지에 그 서울만 해도 네. 그런 회사들이 빽빽하게 있었는데 예. 저는 거기서 오로지 조경 관리라고 써놨어요. 다른 사람 다 설계 시공인데 이게 관리를 이제 한다고 이렇게 전화번호에 올려놓으니까 예.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조경 관리업은 유일했어요? 유일하게. 그 유일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나무를 심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 시기에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빌딩 하나 관리해봐야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저 혼자 그걸 한다고 내 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조경 관리업으로 전화번호부에 예. 등재했더니 연락 오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때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연락 온 데가요. 우연하게도 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항상 건물을 많이 사고 예. 리모델링도 하고 그럴 때인데 예. 관리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락을 했고 건물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시공 업체나 이제 많은 조경 회사가 많을 때니까요. 연락을 하면 우린 관리 안 한다. 처음 그렇게 이제 답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뢰가 와서 다 고쳐주셨어요? 예, 한 2년 만에 그 소나무 주고하는 걸 다 살려놓으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우리 그 서울 경기에 있는 빌딩을 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업 기반을 좀 잡았죠. 그런 그 좁은 땅에 화분처럼 그렇게 심겨져 있는 나무를 어떻게 살려요?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애정을 갖고 있으면 돼요. 화분, 집에 화분 관리하듯이. 네가 목이 마르구나. 예. 비료가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처음에 그 도제 생활을 할 때. 예. 저희 사수가 계셨어요. 그때. 예. 이제 군대 가기 전인데 그분이 이제 환갑이 넘으셨으니까 저랑 40년 이상 차이가 나는 분인데. 예, 예. 그분이 저를 꼭 자식처럼 대하면서 그 나무를 옮기거나 거름을 주거나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거나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예. 그분은 그 사람을 대하듯이 했어요. 나무를? 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좀 자를 거야. 아파서라도 참어? 이런 식으로. 진짜 말을 해요? 예. 나무한테? 말을 하면서. 그리고 나무를 옮길 때는 나무가 알지 못하도록 내가 이사 가는지 알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어떻게 나무가 모르게 해요? 그러면 아주 그 솜씨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가위로 자르고 자대로 분을 떠서 흔들리지 않게 옮기고. 예. 그렇게 해야지 나무가 그 놀래지 않는다. 사람 다루듯이. 예, 사람 다루듯이 하는데. 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그 사람 이외에 모든 그 식물이나 동물을 대할 때 같이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생명 종준 사상이 모든 생명은. 예, 같다. 예, 같다. 동등하다. 그런 생각을 하셔갖고 제가 그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에 물을 주러 가거든요. 낮에는 일을 잘 못해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보통 3시, 4시에 나가갖고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얼마나 갈증을 느꼈을 때. 물을 주면요, 물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막 느껴져요, 그게. 야. 고맙다는 게 느껴져요, 그 새벽에. 예, 예. 그래서 막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물을 주면서. 그런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나무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애정을 가지고. 예, 애정을 갖고 하니까 된다고. 그 나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예. 파악해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네. 양분이 필요하면 양분을. 그렇죠. 주고. 네. 그러면 살아난다. 그렇죠. 애정만 있으면 살아나요. 천연기념.